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꽃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완전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돌아서면 잡초가, 꽃보다 잡초가 더 잘 자라고 있네요. 아주 장난 아닙니다. 지금 델피늄 꽃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많이 폈어요. 세상에나. 한 해 묵고 나더니 장난 아닙니다. 아, 꽃이 너무 예뻐요. 얘 좀 보세요. 얘는 무슨 꽃 속에 이런 꽃이 또 하나 들어있네요. 어머, 너무 신기해요. 다들 이렇게 수술, 이런 수술만 있는데 얘는 무슨 꽃 속에 꽃이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미스린 가드 플록스. 와, 꽃밭이 이렇게 하얘요. 지금 꽃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내린 것처럼 꽃밭 바닥이 하얗네요. 지금 요거 꽃기린도 지금 활짝 폈습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죠. 진짜. 그리고 이제 일찍 나왔어요. 오늘 진짜 일찍 나와서 지금 이제 풀도 뽑아줘야 될 것 같고, 풀과의 전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머, 이거 자주색 미니라 그랬는데 이게 자주색 미니 초롱이네요. 세상에, 너무 귀엽네요. 이제 여기 이게 다 알리야. 얘는 이제 노란색인 것 같은데, 야, 요거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에린지우. 어때요? 형광빛이 조금 나나요? 저기 가운데 꽃이 폈어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고, 얘 좀 따가워요. 얘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거 꽃 폈어요, 여기. 이렇게 형광빛이 나요. 얘 지지대 해줘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해준다 그랬는데, 오늘 말 갖다 박아야 되겠어요. 여기저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아름 심어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묶어주고, 이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풀 좀 보세요. 풀이 더 많아요, 어떻게. 아유, 예뻐. 매발톱 어쩌면 좋아. 계속 이렇게 피어주네요. 세상에, 얘 좀 봐요. 밀레니엄 벨. 여기 화분에 심어놨더니 지금 막 장난 아니게 피고 있어요. 우와. 아이고, 예쁘다. 이제 요거 이제 분홍색도, 저는 여기 보라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런 분홍색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분홍색, 요거 보라색, 여기 보라색은 이제 살짝 핀 게 없어서 보라색, 요거 빨간색, 요렇게 세 개를 나중에 데려온 거고, 요거 겹으로 된 요거 핑크색이랑 요거 보라색은 작년부터 키우던 아이, 아니다, 이른 봄에 데려왔고, 얘를 작년부터 키운 것 같아요, 요거. 근데 꽃이,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할 일 없이 이렇게 진 거를 다 따줬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얘 따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지들이 알아서, 안 잘라줘도 꽃을 이렇게 피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할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나 바빠. 이거 보세요. 버베나도. 버베나도 이렇게 막, 소복히 올라왔네요. 지금 요거 빨간색은 이제 한 차례 피고 제가 다 잘라냈어요. 잘라냈더니 이제 또 새 가지가 이제 또 올라오겠죠? 아유,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어젯밤에 물을 주고 갔더니 얘네들이, 할리나가, 쓰러져가지고, 얘네 지지대로 해줘야 되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냥 땅에서 키우려고 했더니 지지대로 아무래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뱀무. 풀 속에서 폈네요. 뱀무가 올해, 이거 작년부터 묵은 아이거든요. 묵은 아이라서, 올해 꽃도, 얘 올해 또 꽃을 안 보여주려나 했더니, 지금 제가, 이거 보세요. 풀인지, 하초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데, 그 속에서, 나 꽃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듯이 여기서 뱀무 꽃이 하나 폈습니다. 이 오렌지색 너무 예쁘죠? 지금 이런 애들 이제 꽃이 안 폈으니까, 이제 늦게라도 펴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손 좀 봐줘야 되겠어요. 아우, 예쁘다. 이렇게 피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나씩? 제가 이 아이 이름을 몰랐는데, 푸른바거예요, 푸른바거. 얘가 하나의 수국처럼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거든요. 이제 이렇게 꽃송이가 다 맺혔어요, 지금. 얘네들. 다 맺혀가지고. 어머나, 얘 부러졌다. 아이고, 막 다니면서 제가 부러뜨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예쁜 좁쌀풀 이렇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엄청 번지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둬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꽃밭에 보니까 제가 다 뽑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장마철에 뽑아서 걔네들은 화분에다가 한번 가둬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심겨진 아이들은 이것도 이제 올해는 이제 옮겨다 심은 거니까 올해는 그냥 놔두고 내년 봄에 아니면 가을에 심으면 월동을 잘 하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네들도 가둬서 심어야 될 듯 합니다. 우와, 이거 이름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벨가모. 벨가모도 이제 곧 피겠어요. 이렇게. 어머, 꽃 색깔을 보여주네요. 얘네들 저쪽에서 진짜 환상적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는 풀인데 어떻게 네가 여기 와서 자리를 하고 있냐? 근데 여기서 조금 그렇게 막 풍성하지는 않는데 왜 이걸 다 따로따로 심었지? 컬러가 틀린가? 이렇게 따로따로 심어놨어요. 같이 모아서 심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심어야지. 벨가모도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청강초롱. 아주 푸짐합니다. 푸짐해. 엄청나게 피고 있습니다. 청강초롱이에요. 이쪽은 이제 해가 점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비 올 때 모종을 했는데 그래도 비 올 때 심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이 요거 자리를 넓게 난다고 했는데 얘를 딴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풍성해져요. 이게 안진베이 백일옹이라기도 하고 미니미니 합니다. 이 아이들은 색깔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넓게 자리를 해줬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봉평 백일홍도 이제 어머나 꽃이 폈다. 얘는 이제 피려고 하고 얘도 피고 있어요. 어머, 이런 색깔이네. 아이고야 세상에. 메리골드도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노랑, 요게 황금인가 보다. 요게 황금. 노란색 이렇게 피고 있네요. 요게 운난국화예요. 운난국화 지금 얘는 안 잘라준 거거든요. 얘가 어느새 여기 와 있어가지고 얘하고 저거 미역친가 뭔가 같은데 쟤랑 왜 같이 있지? 그래서 요게 은난국화인데 요거 그냥 피게 냅뒀어요. 얘는 키를 안 자르고 그냥 놔둔 상태라서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아마 란타나 이제 오늘은 요만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지금 옥상 레이님 영상 보니까 꽃이 피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외목대로 키울 거고, 얘는 풀인데, 요런 아이들, 요것도 한 나무예요. 나무 하나인데, 지금 여기 잘라진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삽목해야 되겠어요. 다 잘라서 가지를 다 잘라서 심고, 요거는 이제 요 외목대로 꽃 지고 나면 싹 잘라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유, 풍성합니다. 꽃 피면 얘도 볼만하겠어요. 강릉에 사시는 사천 언니, 그 언니 이름이 뭐지? 정숙이 언니든가. 이거 보세요. 란타나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한 아름 됐어요, 한 아름. 이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불새는 꽃이 이렇게 계속 피네요. 이거 불새.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아유, 예뻐. 너무 예쁘죠? 계속 피는 건가? 이것만 피고, 이제 새순이 나오는 건가? 얘도 알 수가 없어서 얘도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참 아까워요. 이런 애들 또 겨울엔 또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불새입니다. 불새. 아이고 예쁘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는 아이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장미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색깔 진짜 예쁘죠? 노랑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아우, 색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유, 예뻐. 진짜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죠? 얘는 이제 핀 나이고 이거는 아마 어제 조금 된 것 같아. 어제나 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요 아이 꽃 폈네요. 이거 유럽 장미.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거 월동이 안 되는 애인데
제가 그 잘 싸매줘갖고 노지 월동해서 살았는데 또 옮겨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 꽃을 어떻게 피워주나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 싹 잘라줘야 되는데 바쁘네요. 아주 손볼 거는 많고 할 일은 많고. 이 어제 여주땡님 보니까 이거 꽃전 뒤에 자르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싹 잘라줘야 되려나 봐요. 잘라줘야 좀 깨끗하게. 지금 지저분하거든요. 어머 이거 꼽혔네.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얘 뽑아버릴까 했어요. 근데 꽃피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노란색 꼭 잡초같이 생겨가지고 꽃이 아닌 줄 알았더니 꽃이 많네요. 어머나 웬일이야. 꽃피니까 예쁘네. 아, 얘 이름 뭐라 그랬는데 노루 오줌은 개고 얘는 다른 이름인데 미역치든가? 아 미역치인가 보다. 얘가 미역치 그런 것 같아요. 미역치. 아우 예쁘다. 이거 봐요. 분홍색 찔레장님 꽃 엄청 많이 맺혔어요. 너 빨리 피워줘. 너 꽃이 엄청 보고 싶어. 여기저기 막 풀도 많고 꽃도 예쁘게 피고. 아 여기도 이거 운남국화인데 어머나 얘들 안 잘라줬거든요. 저 앞쪽에 있는 애는 부전에 잘라줬는데 얘네들 이제 꽃 피고 나면 한번 잘라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가을에 꽃을 풍성히 볼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잘랐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진짜 이쁜 국화 그거가 살았나 보다. 얘는 그런 애들 구절초나 뭐 그런 애들이 아닌데요. 잘라줬더니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거가 아마 구절초? 구절초 아니면 쑥부쟁인데 구절초 같아요. 얘도 한번 잘랐더니 이렇게 밥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잘라주세요. 그러면 풍성한 꽃을 본답니다. 이쪽에도 이제 나름 점점 풍성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메리골드 여기다 씨 뿌려놨던 메리골드. 여기는 이제 요것도 백일홍인데 이건 무슨 백일홍인지 모르겠어요. 요 백일홍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아이인데 여기도 이제 점점 이렇게 여름 꽃들 백일홍 이런 메리골드로 인해서 저는 올해 봉숭아가 없네요. 정작 저는 봉숭아가 없어요. 저쪽에서 있는 아이도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뽑아다가 여기다 심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여름 꽃으로 가득할 듯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 아직 자리 있거든요. 요런 데다 그냥 막 갖다 꽂아야 되겠어요. 그럼 꽃이 아유 풀도 많다. 요거 진짜 지난번에 뭔가 했더니 양귀비가 맞나 봐요. 얘는 또 양귀비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는 옮겨 심었는데도 어떻게 살았나 봐요. 대부분 양귀비가 뿌리가 약해가지고 옮겨오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여기 봉숭아 있다. 얘 뭐지? 여기 봉숭아가 있네. 여기 두 개? 쟤는 무슨 봉숭아일까? 그래서 이제 풀과의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양귀비 꽃이 궁금합니다. 무슨 색깔로 필까? 아 이렇게 뱀무 구출 작전 성공했습니다. 아, 요 아이들이 여기 풀 속에 숨어져 있다 보니까 요 아이들의 존재가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풀밭인지 하초인지 몰랐는데 요 아이가 아 제가 또 하초라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꽃이 피어서 제가 오늘 여기 풀을 다 제거했어요. 아주 예쁘죠? 아 이제 뱀무밭 같은가요?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는 이제 송엽국이 이렇게 있어요. 송엽국. 근데 보세요. 송엽국인지 풀인지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지니까 아 여기가 송엽국 밭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다 보니까 요 자리가 좀 그래서 제가 요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이거 카네이션 이렇게 뚝 만들어 놓은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간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요 중간중간에 페랭이랑 요런 송엽국을 그냥 심어야 되겠어요. 카네이션은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 페랭이는 저기 월동이 되니까 제가 여기 요 자리는 지금 원래 페랭이가 아니라 카네이션 이렇게 카네이션 있던 자리인데 요 아이들도 이제 하나씩 죽어가는 애도 있어요. 그동안 자리를 못 잡은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잘라주면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워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빈자리가 있어서 송엽국 해다가 완전히
송엽국 같아요. 이제 꽃이 그나마 있으면 이렇게 아 여기 송엽국이 있구나. 그런데다가 얘는 미니종이에요. 송엽국이 굉장히 미니종이라서 제가 이제 풀을 뽑아주면서 여기 원래 여기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있었거든요. 근데 뽑아서 아예 이쪽으로 카네이션 빈자리 요리 뚝으로 이게 조금 높거든요. 얘네들이 좀 배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좀 다육이처럼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 얘네들이 물을 먹고 있잖아요. 물을 가득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 지금 캐다 보니까 무름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답니다. 이제 물을 줬으니까 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약간. 그래서 얘는 키도 낮으니까 이제 해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공기구멍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바람이 이제 불 수도 있으니까 바람 불어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 돌로 이렇게 지지해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송엽국 지금 여기 몇 개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송엽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완전히 풀에 가둬져가지고 그래서 이 중간중간 이렇게 자리 있는 데다가 여기다 심고 패랭이도 이 카네이션 이쪽으로 완전히 그냥 옮겨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월동도 되고 얘네들 카네이션은 요거는 아마 빨간 거 요거는 월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사장님이 요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 이동을 조금 또 해봐야 되겠답니다. 어제 이제 비올라인지 펜지인지 이 아이도 어제 여기 이제 풀을 뽑아주고 이 아이들이 이제 뽑아진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화분으로 덮어놨어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부러져서 심겨진 애들은 이제 그 뭐지? 보호도 받고 이렇게 뜨거운 빛에 애들이 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이제 또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고 예뻐. 오늘 유난히 요 페랭이가 진짜 예쁘네요. 색감도 예쁘고 정말 예쁘죠. 아 홍동자 보세요. 홍동자는 진짜 어떻게 한 포기가 저렇게 커질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꽃밭에 와서 또 일도 하고 아이들 눈 맞춤 하고 이제 또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이 많이 더워요. 더위에 또 식사도 잘 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